스테이지. 스테이지. 막 이것도 보통 우리네들이 대부분 뭐 무대, 스테이지 많이 쓰이는 거지요. 무대에 올리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. 자,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요, 이것이 뭐 거의 한 뭐 36년 이상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정리한 게 그게 가장 인상적입니다. 설령 뭐 이게 발음이 조금 틀리더라도 한 2음절 정도, 특히 앞에 있는 이것만 맞으면 누구든지 알파, 베타, 오메가와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. 근데 그게 가장 오래 가거든요.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학생들 하다 보니까 무려 뭐 한 3만 단어 이상의 어떤 어휘, 뭐 단어나 수거나 뭐 구문이나 거기다가 이제 문법, 어법도 이것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현장 영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줬는데 그 숱하게 많은 그 좋은 대학 간 녀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고나 과거 이렇게 간 친구들이 원장님 잊을 수가 없어요. 맨날 그러니 이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나하나 이런 방법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입장입니다. 좋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도 이제 특강을 하고 있고 세미나를 하고 있고 이러지만 이런 그 스테이지 같은 게 왔었을 때 그냥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무대에 오른다 스테이지에 오른다 하면 될 텐데 왜 자꾸 그게 숱해 차라리 이런 뜻이죠? 이 지는 무대에 올리는가? 아, 그거는 우리 저 아하 알아 그 알파베타 오메가와 비법의 이게 6번 부분에 있는 부분이죠. 그렇죠? 가능한 한 말도 안 되게 과장되게 차라리 이 지를 무대에 올리는 그 장면을 느껴보세요. 그냥 스테이지를 느낀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영원히 암송되는 내용 아닙니까? 얘기가 너무 길어졌나요? 좋습니다. 숱해 이 지는 무대에 올리지. 엄청나게 큰 지를 무대에 올리고 있는 장면인데 차라리 이 지는 정말 무대에 올려가지고 사람들 구경하도록 하지. 숱해 이 지는 무대에 올리자니까. 숱해 이 지는 아 차라리 이 지는 무대에 올리지. 무대에 올리다. 무대. 숱해 이 지는 숱해 이 지는 아 차라리 이 지는 숱해 이 지는 스테이지였습니다.